네, 이제 중계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오프닝으로 함께 인사드렸던 박동민이고요. 그리고 오늘 8강 이해설이 없으면 섭섭합니다. 구라 최동훈 회사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레치 기술이었는데 이걸 또 오랜만에 사용하네요. 네, 자, 그리고 타수 싸움까지 걸고 여기에서 히트가 켜집니다. 그러면 울산수가 슬슬 수비를 해야 되는데 강제이지 걸죠. 더 자신감 있게. 하지만 레이지 아츠! 이거 맞췄을 때 대부분 이겼거든요, 언제는요. 네. 또 지금도 체력이 1밖에 안 남고 조금 많이 차거든요, 생각보다. 레이지 아츠니까요. 그리고 히트까지 있어서 과연 히트 버스트를 켤지. 켜야 되거든요? 켜야 되거든요? 많이 붙였습니다. 이거 하면 봐요. 와! 이러면 요런컵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짬바리가 외너퍼인가? 한대 속이거든요? 유리. 아, 이러면 끝났죠. 아, 딜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왔네요. 벨린 다음에 딜캐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해왔어요! 어제 머이 선수한테도 이 플레이로 역전했거든요? 다시 한 번. 여깁니다. 그러면서 패턴! 다시 달려가죠. 외너퍼 2 히트 대신 확률이 크고요. 자, 패턴! 오! 하지만 외너퍼가 닿았습니다. 아직까지 히트를 갖고 있는데, 오! 다시 한번 히트듯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스매시도 있어요. 스매시! 강제지 다시 한 번! 자, 하나, 마지가! 그리고 이어서 외너퍼! 아직까지! 이러면 울산수 어퍼나 초풍 한번 맞추기 위해서 무빙하고 있는데, 히트대시! 이후에 하단! 이러면 잡고 히트를 킬지 아니면 데미지를 추적시킬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트에 수한타 맞지 않았습니다. 강제지! 자, 찌릿찌릿! 이러면 또 외너퍼 2냐 아니면 나락이냐? 요런컴백! 외너퍼! 이렇게 원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타격을 기대하고서 보여준 패턴이었는데 울산은 그것까지 읽어냈습니다, 저팀. 아, 그리고 전팀 선수가 어제도 네. 1세트 졌는데도 더하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원을 5단에서 6단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계속 물구나물 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지! 와, 조금도 안 들어갔고 스매시! 있어요? 계속 들이면서 근접 싸움 하자 이거예요. 아, 저기 링트를 켰는데요. 패턴! 다시 2선! 아, 이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주의합니다, 울산! 체력 차이 크고! 버텨야 이길 수 있어요! 버텨야 이길 수 있어요! 이야! 다시 한번 성강열권! 오늘 첫 번째 경기 광도 프린스 울산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플레이. 와. 하지만 불골드의 벽압박. 그리고 불골드도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 게 헛치자마자 바로 점퍼로 때렸어요. 자, 근데 이러면 불이 꺼지죠? 이쪽도 키고 히트 스매시냐 아니면 히트 대시냐. 이러면 이번 라운드도 로아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토스형 히트 대시예요. 네. 불상고에서 히트 스매시 슬슬 나올 수도 있고요. 와, 이게 또 카운터가 났어요. 불골드도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나질 않았지만 와, 이거 오늘 콤보 이쁘게 때리네요. 아, 레이지 다시 찾아왔고 벽이 또 한 번 깨집니다. 히트도 쓰겠는데요. 히트 대시까지 하면서 다 때릴 겁니다. 히트 대시! 아, 살짝 남았습니다. 이거 블루문! 다시 블루문이가! 이게 안 닿네요! 이기를 당했는데 그렇죠. 지금 딴소는 오늘 중요한 패턴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블루문이 맞췄을 때 다 이겼거든요? 자, 이런! 갑단. 다시 한번 때려주고 다시 블루문! 일단 짠손! 이러고 하단! 스매시까지 이어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토스업이냐 히트 스매시냐? 오한이 아직까지 재밌는 건 드채트를 하셨어요. 그러게요. 드채트를 한번 썼죠. 보라를 쓸 때가 됐거든요? 네, 양잡 다시 이어서 히트! 아직 불 있어요! 아직 불 있어요! 블루문! 이러면 레이저치까지 갈 수 있나요? 아, 이러면 끝났죠! 일미어 본데르! 아, 이러면서 전기 그리고 화살을 쓰는데 지금 보면 결국 블루문이에요. 블루문을 맞차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상단을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로아이 선수가 공격 컴보 있어요. 히트를 못 쓰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잡기. 우와! 이것도 피하고서 이러면 라운드를 리드합니다. 로아이 선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히트가를 가지고 있으면 중화단 찍기 영역이었는데 못 쓰게 한 것까지 좋았지만 스타버스트 불이 남아 있어. 이제는 지르는 거 안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갑자기 침착한 싸움으로 몰고 여기서 커키! 그러면 무조건 히트를 키고 체드 데미지 하면서 히트 대시까지 넣을 텐데 이거 데미지 끝날 수도 있어요. 데미지 봐야죠. 데미지 봐야죠. 블루고. 아, 기상킥 마무리까지 이렇게 광도 프린스 불골드가 다음 라운드로 갑니다. 앉아서 잡기도 방지를 하자. 이거 점프를 했나요? 이러면서 콤보 아프거든요. 부른 다음에 다시 한번 엉덩이. 아, 셉니다. 이거 히트 대시냐 아니면 스매시냐인데 스매시에서 아, 이거 어떻게 앉았죠? 오늘 블루. 스매시 맞으면 끝나요. 콩점퍼! 그러면 다시 한번 콤보 들어가고 그 다음 콤풍. 와! 와, 콤보 너무 좋네요. 아니, 콤보가 말도 안 되게 때리고 있어요. 자, 이러면 콤보 아픈데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콤풍 맞으면 끝나요.
와, 아, 그래서 곰풍? 그러나 그걸 몸으로 받았고 방금 하울링은 진짜 대단했던 게 스매시 맞으면 위험했거든요? 자, 레이저스도 위험해요. 투원! 안 잡고! 다시 한 파! 대단합니다, 형 선수. 지금 가지력도 살아나요? 하울링 의식해야 되는데! 컨닐을 계속 쓰니까 이거 헌팅 자세도 못합니다. 이러면 히트 키고 강제 2선도 한번 걸 텐데 스매시 다음에 강제 2선 다 걸 것 같거든요? 스매시 씁니까? 막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중하단! 자, 타이밍을 봐서 하단까지 넣었습니다. 하면서 게임하다가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콤보는 아마 실수는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벽으로 보내고 날리고 둥둥 빵! 엉덩이! 이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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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폰! 초폰! 나 지금 가드 데미지 보세요. 100 달았어요. 네. 밀고 으아! 데미지! 폭발적입니다! 하울링으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자이언트! 우와, 방금 무빙 봤나요?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대시 자이언트를 더 화끈하게 썼어요. 하울링! 하울링! 아, 너무 아파요! 그렇죠. 이 부분이 타수 장난이 가능한데 아까 지른 걸 봤거든요? 자, 이러면 체력 소급 찹니다. 커킥 지를 수 있고요. 중단으로! 하단! 막았습니다! 지켜야 되는데요? 역시 스매시가 있습니다. 데미지 한 대 통 남았습니다. 다시 키고 이거 킨 다음에 부품까지 끝내는데 아, 대박이에요. 거전 선수! 와, 이거 못 건지죠. 다시 자이언트! 자이언트 대박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아, 이거 부품 맞춰야 이기거든요? 오! 맞추면 이깁니다, 과연! 이런 끝난 거 같거든요? 콤보! 병! 보내고 제꺼! 달려가서! 제꺼! 아, 마무리 시킵니다! 아, 랑쉐 플레이! 아, 랑쉐 가뎀으로 게임이 끝났거든요? 다시 아, 밀어서 콤보 들어가거든요? 가장 아픈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히트대시 콤보가! 이러면서! 다시 한 대! 드르르륵! 통 남았는데 히트를 어떻게 쓸까요? 화이트가 제일이냐, 오리발이냐, 오리발 마무리가 일반적인 선택이거든요? 네, 오리발 마무리입니다. 켜야 된다라는 느낌하지만 통발! 근데 이거는 이쁘게 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쁘게 켰어요! 자,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히트대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샥샥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샥샥! 갑니까? 갑니까? 안 나갔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왠지 안 나갔습니다! 아, 레이저트! 이거 큰일 났어요. CBM 선수 입장에서 왠지 나갔으면 끝났지만 이거 본인이 수습해야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포의 땅커킥! 오늘 레이지 아츠를 맞히는 선수가 대부분 이기긴 했거든요, 어제부터. 설마 리니어 너클 쓸까요, 리니어 너클? 과연 오버로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리니어 너클 쓰면서 리니어 너클! 우와! 우와!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도? 오! 하단 있으면. 우와! 야! 이게 낫네요. 스피드하게. 하단. 이거 벽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벽 가고 히트 키고 여기에서 2선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콤보 히트 스매시 있기 때문에 버스트 못 켜요. 강제 이지 다시 스매시 먼저 킬 수 있거든요. 스매시 오 와작창. 이게 노멀진의 히트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히트 선택을 잘했습니다, CBM. 최근에는 히트를 먼저 키는 쪽이 스매시를 이용해서 상대 버스트의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켜서 게임을 끝내려는 성향들의 선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오면서 저 발코니 아끼게 하고요. 와! 이러면 벽 가죠? 그렇죠. 벽 가고 히트 키고 다시 한번 찌직 나오나요? 하고 다시 오인다 찌익! 스매시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스매시 벽 앞입니다. 붙이고 강제 이지선다! 나락을 의식했어요! 그렇죠. 나락과 동시에 당수 하단을 의식했어요. 맵은 그래도 와 안 쪘어요. 예, 일단 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중단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깨지거든요? 자, 정축이고 그렇죠, 또 깰 수 있어요. 또 깰 것 같거든요? 또 한 번 날아갑니다! 이러면 모든 기믹 자체를 다 이용하는 느낌이고 또 벽 가죠. 벽이고 콤보 좋습니다. 다 때렸어요. 나락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짬발이 나갔네. 그렇죠. 여러분 나락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아, 내 횡신 좋다. 한번 중단! 중단! 이제는 선택을 중단으로 바꾸고 있어요. 찍어주고 히트대시으로 심어두고 있는 양 선수. 히트대시가 지금 끝나요, 거의. 콤보 봐야 되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너무 잘 때렸어요! 콤보. 다시 한번 자리 바꾸고! 아, 조금 남았는데요, CBM. 여기서, 아하! 알개차기가 그냥 어퍼랑 다를 바 없어.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러면 또 중단 쓸까 말까? 횡신 도는 거를 또 이걸 또 샤넬 선수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 분위기 화고입니다, 화고입니다! 자, 외너퍼. 이야, 마무리는 턱이죠. 히트대시 완전 끝납니다. 드르륵. 다시 드르륵. 딜캐하고. 스매시 쓸까요? 벽으로 가자. 벽 가서 승부내자, 그렇죠. 승부내자. 아직은 나라가 쓸 때가 나라차기. 아닌가요? 이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피켓! 이러면
모든 TRX 샤넬입니다. 헤이 덕분에 다양한 샤인 선수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랑추 선수의 쿠마가 대부분의 샤인 선수를 다 이기고 있거든요. 아, 이 치명타! 그러니까 연어 미사일 뻥! 아,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체력은 없어집니다. 우와! 잠깐만요, 이거 날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득! 오, 슬라이딩 좋습니다. 점프 뛸지 말지. 점프 뛰었고. 아, 점프 뛰면 심리를 걸 수 있는 방향성이 넓어집니다. 아, 서로 이지 선달 못 걸기 위해서. 와, 매직 더블 어퍼. 자석이에요. 벽 붙이고 키고. 아, 그러면 하나. 걸고. 하나, 둘, 셋. 엉덩이. 고 데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히트 스매시도 쓸 수 있어요. 힘에서 이겼거든요. 와, 시계를 쭉 도는데 그걸 통제했습니다. 다시 하나. 이거 벽 가면 거의 게임 거의 끝나요. 아, 그래도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거 히트 켜야 되거든요? 히트 켜야 되거든요? 자, 근데 풍신이 터집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겼을 때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도발! 도발! 도발. 야, 강한 부살부! 아, 하나까지 걸면서 아, 이거 타투 안 맞았죠? 욕심 안 됐고요. 하나. 오! 또 벽 가요. 이자에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엉덩이! 아, 히트를 잘 썼죠? 우와! 살벌한 카드 데미지에 이어서 곧딱지까지! 벽으로 최대한 보내고! 아, 보내다가 끊기긴 했지만 이 스매시까지 분위기 상당히 좋게 이어졌는데! 와, 다시 한번 원잽 노렸어요! 어, 이러면 또 굴러서 강제이지 걸 수도 있고요. 강제이지! 카드 이득!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2-0 스코어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바로의 락초입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좋아졌고요. 자, 파워 크래쉬로 서로 히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강제이지! 달려가서 대시! 그, 지금 전진 선수 결심했네요. 나는 오히려 오늘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공격 위주로! 불타는 벽 앞에서! 아, 지금 샤넬 선수가 공격 써야 되거든요? 오, 다 써요. 강제이지! 다 못 쓰는 이유가 앉을까봐 못 쓰는 거거든요? 오! 하단! 하단! 만지가 레벨 2! 2예요! 그리고 이거 외너퍼! 외너퍼 원! 예! 이렇게 마무리! 서로 거리 싸움이 치열했던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효과까지 때려주고 공창과 피했고요. 그렇죠. 알리사를 하니까 횡신도 더 자신감 있게 놀고 끊어주는 것도 착착착 끊어주면서 할 거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안 나왔어요. 강제 이제! 와, 슬라이딩까지. 거기 잘 때리거든요? 사거리 싸움. 이 거리 싸움이 발 사거리 때문에 불편한 알리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거리 싸움이 치열한데 근접 싸움 하면 전진 선수의 에지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히트 대시 한 대 남았습니다. 와, 공격이 한 번 들어가면 지금 끊기지가 않고 있어요. 와, 그만큼. 와! 오! 자, 끝내기도 가능한데, 와! 높이 때려주고 또 한 번 이지 걸 거거든요? 자, 스매시 타이밍이죠, 스매시 타이밍. 그렇죠. 스매시! 스매시를 곡중에서 샤넬이! 이거 집중력은 아직 괜찮네요, 샤넬 선수가. 허칭과 보자마자 바로 눌렀어요. 자, 서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레이지 하츠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샤넬 선수가. 찍어주고! 강제이지! 웨너퍼 하단! 와, 또 피했고요, 커키! 설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라운드로 올라간 건 팀 바이탈리티의 전띵이었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러면 히트 켜야 되거든요. 1타 원투 끊어주고요. 하단 있으면 부르면 이제 슬슬 쓸 겁니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와, 이거 허치건 보고 때렸고요. 다시 한번 밀고 히트대시에서 블루문 아직 켜있어요. 아직 켜있어요. 불 켜있습니다. 어떤 것도 쓸 수 있는 상황. 강화 원투 이제 불이 없습니다. 커키 한번 지를까요? 서퍼나 커키 장전돼 있을 것 같은데 한 박차스 노리네요. 한 박차스 노리네요.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인비디어. 오! 아직 남았어요. 이거 웬어퍼 2 아니면 우정? 아, 커키기였는데요. 블루문 있거든. 도고? 한번 화살! 오! 패턴! 위험하지만! 이렇게! 커키! 콤보 잘 때리면 끝날 것 같아요. 콤보 잘 때리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부스죠? 다시 한번 키고! 일미오포 때려! 와, 오늘 콤보도 맛깔나겠습니다. 아, 사실 원잽 이후에 어려운 일화였는데 그것까지 성공시키면서 콤보 완성! 치면 난리 납니다. 다시 한 번! 한 번 더 주시죠! 와, 히트 대시! 콤보 봐야죠! 콤보 봐야죠! 다시 한 번! 들어갈까요? 이거 깨지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둘, 셋! 부수고! 그 다음은 어떻게 가나요? 날리고 안드라스의 더블링! 아, 여기에서 스톤 베니쉬! 짠발! 이거 블루문이에요, 블루문! 이야! 블루문이 떴습니다! 수밖에 없거든요, 우 선수가? 우와! 더블 어퍼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벽 갑니다. 우리 선수 이거 버텨야 되거든요? 벽인데. 찍고. 찍고. 다시 한 번. 우상을 챙기고. 아직 갈코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깨져요, 이러면! 이야! 히트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더블리. 어 깔끔합니다 물골드. 더블. 설마 안 부서요 안 부서요. 그렇죠. 다시 한번 룩세메어 찍고 블룸은 나올 것 같거든. 다시 한번 화살. 반격기 반격기. 요런 쿠베까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요런 쿠베. 오, 이 화살은 정말 값지고 귀합니다. 아 근데 될까요? 아 블룸은 이거 히트까지 이용해서 게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나요? 부수고 이러면 히트 대시? 히트 대시 이후에 다시 한번 마무리까지. 아 깔끔한 콤보입니다. 상단으로 현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맞았어요. 네 기다렸어요. 어제 콤보도 가장 좋은 콤보 썼거든요. 다시 아하 좀 멀어요. 오히려 조화가 됐고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공세 강제 이지 자세 외로워. 오호 벽이에요 벽이에요. 아하 빵 터집니다. 그리고 스타버스 남아 있고 하나 둘 셋 데미지 큽니다. 체력역전 체력역전 벗어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랜드 파이널로 올라가는 광동 핑크 물골드입니다. 어쨌든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대시 굉장히 빨리 썼습니다. 빨리 쓴감이 있지만 그만큼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 지금 보세요. 계속 혼자만 공격하고 있는데 네 물구나무에서 잡기까지 또 한 번 잡습니다. 히트 키지 말라는 거예요. 히트 못 키게 만들면서 네. 혼자 18중자 있지? 계속 중단 시도합니다. 어? 그리고 카운터! 이러면 벽까지 가면 굉장히 고데미지 쿠버가 나오죠. 아 토네이도도 그대로 보여줬고 벽 앞에서 안 당해! 초고데미지 콤보! 패시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2타! 아 숨기지 못했고! 중에 나파! 이거 강수 줬어요! 근데 히트가 남아있거든요? 나 나나차기! 이거 스매시도 있어요? 넘버와! 오 스매시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서로 살기 위해 켭니다. 어 이러면 강제 이제 맞았어요. 그러면 또 막았고요. 스매시 너도 쓰지 마 이거요. 너도 자, 쓰지 밀고, 마. 짠손. 어 이거 서로 진짜 양날이에요. 찍고. 아 삼보령 한 대. 강제 이제 찍고. 이제. 아 이거 잘 피했습니다. 이렇게 불구 대책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전진규 선수가 지금 고민이 시작됐거든요. 저 날려주고 이 체력을 맞춰주긴 했는데 히트. 하지만 이제는 유리한 거 전진규 선수예요. 나의 공격을 받아봐. 아 버티고 세트 승까지만 이끌어내면 원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끝나거든요. 아 데미지 큽니다. 또 강제지가 있거든요. 아 서로가 마치 물을 같이 먹는 모습처럼 히트를 켰는데 앉았어요. 아 벽이거든요. 안당해. 너무 셉니다. 리커버리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어 이거 체력 채우기 위해서 썼는데 강제지 걸까요? 레이저챗 안 끝나요. 근데 이 다음은 거의 동등이거든요. 아 마지막 상황 여기서 랑츠는 수많은 상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방어에 그렇죠. 대해서 오늘 레이저치 마치는 쪽이 대부분 다 이겼어요. 어! 이걸 막았습니다! 승리의 바람을 막았었습니다. 아, 세 번째 시도예요. 아, 하지만 이러면 또 강제이지 보여줄 수 있고요. 오! 빅 데미지! 스매시 맞으면 끝나요? 네. 어우! 조폭! 스매시하고 강제이지 걸 것 같거든요. 스매시 찍어주고 그 다음 어! 자 이거 채울 게 있어서 아직 히트가 남아있어요. 히트가 남아있어요! 다시 킬까요? 켭니다. 히트 스매시 외로파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거 설마 한 번 더 충돌을 하면 위험합니다. 찍고! 맞나요? 툭툭툭 건드렸는데 랑 데미지도 컸고요. 이러면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군풋이 조심해야 돼요. 스매시 때문에 일부러 더블 어퍼 보여주네요. 와! 동처퍼! 이거는 어설스 쓰는 거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찍어주고 와, 가드 데미지가 쌓여요 지금. 너무 많이 쌓였어요. 지금 이게 최초의 히트인데 그렇죠. 이러면 강제 이제 아, 잘 때렸습니다. 이거 어퍼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체력도 채웠거든요. 네. 오, 근데 이거 어퍼보다 더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 때려주고. 어, 오, 이건 약간 버처 파이터 같았습니다. 그렇죠. 파워 계절 때려주면서. 마트? 장품 데미까지 주는 모습. 아, 양손 잡힌 건 아프죠. 스매시냐, 폼풍이냐, 드젯! 드젯! 3, 3번은 안 되거든요, 이 스포츠에. 어, 자, 찍어주고. 이러면 한 대 톡이 있습니다. 아, 어? 자, 잡기로 잡기.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매시! 다음. 아 기다려요. 기다리지만 오히려 지르고 이거 데미지 큽니다. 레이진 당연히 가고요. 보통은 블리자드 헤머로 찍을 수 있는데 드젯! 와 이번에도 통천포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근거를 쌓아나가고 있는데 와! 아, 이거는 토스업을 맞았는데도 풍신 눌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러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와.
밀고 몸으로 밀어요. 계속 밀어요. 밀어요. 계속 밀고 하단을 돌리고 헌팅 자세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득 키면서 마무리 각이거든요. 버틸 수 있나요? 히트, 히트, 초코, 그리고 이어서 찍어 주고 스매시까지 벽 앞에서 이지 선다. 지금 잘 버티긴 했어요. 우상이가 잘 버텼거든요. 나의 턴이다 이제. 투원. 아, 3번? 투수업 있나요? 투수업 달려가서 통첩부 지를까요?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통첩부? 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투원. 와 이거 버텨주고 있어요. 시간 다 써요. 확인 좋은데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 이거예요. 어차피 벽은 아니다. 내가 버티면 이 체력 채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버텼습니다. 지금 두 번 더 버텨야 이번 세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괜찮긴 한데 이제 시작이에요. 벽이에요 여기서는. 아 이거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드 데미지 많이 줄 텐데 엉덩이. 아 김통 사고 물어뜯습니다. 아, 이렇게 벽이 있으면 와 후상화까지 챙깁니다. 자 두왕의 발차기. 어설트. 지르고 싶은데 우상주가 대시가 되니까 붙이는 거거든요. 내가 뭐 안 앉아요. 근데 이 맵은 또 랑스가 싫어할 거예요. 오리발 하단 한번 통초보가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통초보 쓸지 말지. 와 르르렁 르르렁 야 물어뜯어 그냥. 그 다음에 강제 이제 갑니다. 와 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랑스 선수도 슈퍼플레이 하고 있고요. 이건 울산 선수 같이 슈퍼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야 잠깐만요. 이거 물 그렇죠. 물어뜯기 때문에 떴습니다. 자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면서 때리고 강제 이제 난리났습니다. 그러면 때려주고 박채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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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캡 마무리입니다. 체력 채울 게 많아요. 체력 채울 게 많아요. 저것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할 수 없는 낙주 스매시로 이용합니다. 한 대 통보거든요. 막았습니다. 고파 큰일 났어요! 기억이 생각나거든요! 밸런스 PTSD! 하고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스매시 때문에 스매시 때문에 이거 히트 켜야 돼요! 히트 어떻게든 켜야 돼요! 자 또미 나요? 또미 나요? 오! 하지만 여기에서 이거 체력이 많이 찹니다! 날려주고 히트! 최대한 체력을 채워야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체력 거의 똑같아졌어요! 유리하거든요! 스매시! 체력 역전! 말도 안 되는 역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레이드 상태입니다! 양쪽! 이 선수들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라운드로 갑니다! 악마발! 띄우고 싶어요! 띄우고 싶어요! 띄우고 싶어요! 하단 근데 괴롭힙니다! 이쪽도 히트켜야죠 이제? 내려봐! 히트캐고! 딜캐는 딱히 없습니다! 그 반식으로 토스터 맞으면 끝나요! 달려서! 어서 자 이러면! 바로 눈앞에서 이런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복수를 하러 갑니다! 광동프릭스! 울산입니다! 켜지기 때문에 양 선수가 할만하거든요? 다시 한번 드삶을! 오! 와 블루문! 결국은 오늘 블루문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블루문을 해결해야 우승할 수 있어요 울산수가. 뽑아볼까요? 마무리입니다! 과연 일발 장전! 그리고 앉지 마라 앉지 마라! 우와! 백템! 슈퍼플레이 그랩플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고 찍고! 근데 찍히진 않았지만 2대2로 맞춰나갑니다.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여기 하단이 어떻게 채우는지 하단! 둘째! 하단! 야 끊어냈습니다. 샤프너 하단이었어요. 상대문 하단. 외러퍼 할까 말까. 오 로아이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이거 울산과 대미치. 1초의 기적 이렇게 뒤집어내는 울산입니다. 하버스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디스펠 맞고요. 오 딜캐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는 걸 원투원이나 투점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와 불굴도 그걸 안 해요. 대시가 담배. 네. 와 이걸 잡아내면서 결국 만드네요. 와 이거는 예전의 게임을 보는 느낌이에요. 계속 끝까지 보면서 디스펠 매직 스톰앤시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느낌인데 뚝심의 싸움이에요. 같이 맞으면 이 데미지 교환은 물골드가 좋았죠. 어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경악이 나옵니다 이건. 이러면 드체도 못 먹죠. 기세는 나의, 지금 기세 내 거다. 기세는 내 거다! 지금 이번 라운드에만 일곱 번입니다. 이거는 우 선수가 이번 라운드 버리는 라운드인데 이기면 물골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 결국 빛기술들이 지금 다 쓰인 상황. 그렇죠. 이렇게 이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솔트리. 네. 다시 한번 디스펠 매직. 오 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해줬어요. 블루문. 자 반대편 벽이죠. 그렇죠. 이거 횡신 돌 거라고 보는데 양 선수 횡신 돌아요. 양장. 자빨. 양장. 이거 디스 스톤 매니시. 하단. 다시 한번. 스톤 매니시 쓰고요. 마운트. 이거 못 풀면. 와. 디스펠. 자
아까보다 하단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골들. 지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물골 선수도 원잽을 끊어주고 있어요. 부서지고 토네이도가 남아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골 선수 벽으로 봐서 게임을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벽 가야 돼요. 벽으로 무조건 갑니다. 더블링 하나, 둘, 셋! 데미지 크고 히트가 남아있지만 울산에게 그 여유를 주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근데 이것도 안 맞았어요. 이거 히트 키고 또 와... 오퍼! 못 건졌습니다. 잡고 이거 양손 또 메러퍼 그리고 자, 레이지 서로 레이지 메러퍼 메러퍼 서로 레이지 메러퍼 더블어퍼. 아, 이쯤 되면 이 선수들 진짜 말도 안 된 플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들다니요. 물골드 결국 포기하지 않는 더블어퍼였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다시 한번 고집. 그리고 그 고집이 계속되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더블어퍼 또 터집니다. 이게 클라우디오의 역마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 미래를 보고 있어요, 물골드 선수. 자,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서진이 이 반응 속도. 이게 피지컬이답니다. 물골드 선수는 이 더퍼를 막히면 졌지만 다 써서 이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받아주게 되면 물골드의 이지선 다 어떡하죠? 다시 부리고요. 자, 이러면 꽝냐. 다시 이거 설마 설마 여기서 돌리고 시간 드째! 시간 드광의 킥. 이거 버텼어요. 원투까지. 이러면 물골드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이러면 웨러퍼트 히트대시가 가장 무난한 선택지거든요. 워트에서 이라를 막았습니다. 아까 위너스 파이널에서는 본인이 레이나할 때 급하게 게임했다는 거예요. 쌍장 우정 깔아놓나요? 하단 돌리고 나락 막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물골드에서 또 나락을 막았어요. 같이 막고요. 이러면 물골드 한 대 때릴 수 있죠? 블루문 짓고요. 히트 키나요? 킬치 발치. 아, 켭니다. 빠르게 게임을 끝내겠다. 자, 이러면 중단하단 이선 온다 막기 부담스럽습니다. 있으니까 의식을 시켰는데 아직도 서 있는다. 이건 신기하죠, 좀. 그렇죠. 이거는 이거 운이 안 따랐어요. 아, 당연하게 때려려고 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벽으로 가고요. 울산이 히트를 먼저 켭니다. 모든 걸 다 쏟아내고 패턴까지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4단 딜캐. 안 했고요. 블루문 있어요. 블루문 조심해야 돼요. 체력이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 아, 블루문 막았습니다. 그러면 불이 아직 켜져 있거든요.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 데미지 크죠. 다시 한번 풀. 그리고 우종 돌리고 초풍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풍 그리고 초풍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초풍 느낌인데 알았어요. 시간도 없고요. 이거 눈치챘어요, 물고기 선수가. 아, 근데 체력은 더 멀어집니다. 그렇죠. 스톤베이스로 정제해 주면서 나락 하세요. 나락 포인트! 와, 이거 못 뛰었어요? 다시 한 번. 드래시! 눌러주고. 아직 한 발이 남아있어요, 블루문. 한 발이 남아있어요. 뒤로 걸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맞으면 끝나요, 이제. 한 발. 잠수. 따라! 모든 걸 건너라. 다시. 우와! 이대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체력 잘 큽니다. 이거 계속 돌려요. 하지만. 집중력? 회복할 체력은 없습니다. 집중력 살아있거든요? 가야 돼요. 데미지 많이 줘야 돼요. 이거 블루문 한 발이에요. 블루문! 기사키! 걸었는데! 히트 대시! 메러퍼! 하단을 썼어요. 폭풍이 미스나고 들어갑니다. 잡기 풀고요. 다시 한번 찍고! 아무 일도 없듯이! 쌌다가 레이지한테! 지금 몇 세트보다 말도 안 되는 크랩플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울산 선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울골 선수랑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서로 주고받습니다. 강하게 갑니다. 모든 걸 겁니다. 웨러프트 히트 되신가요? 울산도 이젠 갈 때까지 갔습니다. 2대1! 돌리는 건 맞았고요. 계속 돌려야 돌리고요. 돼요. 울골 선수 입장에서 계속 돌려야 돼요. 돌리고 울산도 잡지 않습니다. 견디곤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울산도 견뎌야 되거든요. 견뎌야 이겨요. 아, 먼저 히트를 썼고 스매시를 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른손 막았고요. 두원 들켜줬습니다. 이제 유리한 건 울산수에 히트가 남아있거든요. 울산 히트 와우. 한 방에 다 풀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마무리랍니다. ATL 슈퍼 토너먼트 첫 우승을 가져가는 광동 프릭스 물골드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강수를 보여주면서 이번 슈퍼톰에서 물고기 선수가 본인의 시대를 열어냅니다.